네, 1월 5일 3분 마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투심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강했는데요. 여기에 핵심 이슈는 정치인 그리고 정책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강했던 부분은 최근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정치인 관련주가 수급이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좀 확산됐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진입한 까뮤 ENC가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 외에도 예전에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써니전자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흐름, 그리고 광진실업 역시 23% 이상의 강세, 한국정보공학 16% 이상의 강세, 그리고 안랩, 오픈베이스까지 모두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야당 측의 정치인 관련주도 오늘 빠르게 조회수가 늘어난 모습도 나타난 모습인데요. 관련주로서 3일이란 종목이 장 후반에 매수세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20% 이상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스틸 역시 11%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 그리고 이 관련 대표적인 기업의 전 대표로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연관지어져서 관련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관련주로 현재 각광받고 있다는 것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오랜만에 정책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이슈를 받으면서 관련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TS 트릴리온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 밖에 메타랩스도 22%의 강세, 그리고 JW신약도 21%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량과 또 이런 강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것이 정책이 좀 관심도 주식시장에서도 관심도로 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라는 공약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이 탈모 관련 대표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대체적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로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로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던 일동제약이 오늘은 급락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저점에선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20% 이상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타난 그런 모습인데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일본 제약사와 함께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일본 쪽의 보도와 함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진행 과정과 더불어서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M&A 시장에 나왔다는 모습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바로 영풍제지입니다.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7년 만에 나왔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영풍제지가 17%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은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오늘은 정치인 관련주 종목 중에서도 특정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이 눈에 띄고 있고 이 밖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손절성 매물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 혹은 경기 순환주 쪽으로 옮기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진 흐름인데요. 1% 이상의 하락으로 내내 하락했습니다. 35포인트 이상 내리면서 2953선, 그리고 환율 역시 1196원까지 오른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2포인트 하락으로 1009.6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5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
많이 받고 자산도 키우고 키움증권에서 쉽고 편하게 투자하고 투자 지원금 22만 원 받고 신년 투자 목표 설계하고 아메리카노 받고 친구에게 신년 이벤트 알리고 신라호텔 식사권도 받으세요.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